대원일경 대시전 연표문. 단군 조선 제11대 단군 도해 천황 원년 서기전 1891년 경인년 겨울 10월에 명을 내려 대시전을 세우도록 하고 매우 장려하도록 하였다. 대시는 크게 시작하였다는 뜻이 되는데 한웅 천황의 개천이라는 의미가 된다. 옛 천재 한웅의 상을 받들어 모셨는데 머리 위에는 광채가 번쩍여 마치 큰 해와 같았으니 둥근 빛이 있어 온 우주를 비추며 박달나무 밑 한화의 위에 앉아 계셔 진짜 신과 같았으니 둥근원의 중심이 있어 천부인을 지니셨으며 대원일의 그림을 누전에 표하여 걸어놓으니 이를 일러 거발하니라 하였다. 사흘 동안 재계하고 이래 동안 강연하시니 위풍이 사해를 움직이듯 했다. 그 기원하는 마음을 표한 글에 이르되 하늘은 현묵으로서 그 큰 도는 보원으로 그 큰 일은 진일로 삼고 땅은 축장으로서 그 큰 도는 효원으로 그 큰 일은 근일로 삼고 사람은 진흥으로서 그 큰 도는 태권으로 그 큰 일은 협일로 삼으니 그리하여 일신 강충하고 성통광명하며 제세이화하고 홍익인간하시다 하였다. 이에 이 글을 돌에 새겼다. 이와 같이 단군 조선 제11대 도의 천황은 국자랑의 사부 유의자의 헌책을 받아들여 배달나라 개천시조 한웅 천황의 교화와 덕치를 본받아 홍익인간의 낙원시대를 만들기 위하여 한웅 천황을 기리기 위하여 대시전을 건립하도록 하고 몸소 개천교화의 원리인 천지인의 도에 관한 강연을 하였다. 대시전은 홍익인간 세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크게 시작한 한웅 천황을 모신 신전이다. 불교로 말하면 사찰의 대웅전에 해당한다. 원래의 역사로 따진다면 원래 절이라는 곳은 시간에 맞추어 업무를 보면서 삼성 또는 삼신에게 기도하는 곳으로서 삼성각 또는 삼신각이 있는 곳이다. 즉 불교가 들어오기 이전에는 우리 역사에서 홍익인간 세상을 실현하여 지상낙원을 만드신 한국의 한인 배달나라 개천시조 한웅 단군조선 개국시조 단군왕검 즉 삼성의 초상화를 받들어 모시고 기리며 절하던 곳인 것이다. 또 삼성으로서 하늘로 돌아가시어 삼신이 되셨으니 마고 이후 황궁, 유인, 한인, 한웅, 치우, 단군왕검을 삼신으로 모시는 것이다. 머리 위에는 광채가 번쩍여 마치 큰 해와 같았으니 둥근 빛이 있어 온 우주를 비추었다는 것은 한웅 천황이 도를 깨달은 각자 즉 부처임을 나타내는 것이며 박달나무 밑 한화의 위에 앉아 계셔 진짜 신과 같았으니 둥근원의 중심이 있어 천부인을 지니셨다는 것은 배달나리를 처음 시작한 박달나무 아래 무궁화 꽃이 만발한 단위에 앉아 계시는 모습이 마치 천상의 신이 하강한 모습이며 천부삼인을 상징하는 원방각의 도형을 그린 표식을 지니셨다는 것이다. 천부인은 곧 천부삼인인 바 도형으로는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하는 원방각이며 증거물로는 거울, 방울 또는 북칼이며 말씀으로 된 가르침으로는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개경이 된다. 천부삼인의 증거물이 되는 거울, 방울 또는 북칼은 그 역할의 상징성으로 인하여 배달나라 정치기구로서는 풍백, 우사, 운사에 해당한다. 즉 거울, 방울 또는 북칼은 홍익인간 세상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권한을 부여한 부인 즉 증거물인 것이다. 거울은 천성 방울이나 북은 천음으로서 천법, 칼은 천권을 상징한다. 즉 거울은 하늘과 하늘의 대표격인 태양이자 천성인 인간의 본성을 상징하며 항상 본성을 되돌아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 하늘의 법 즉 천법을 새기고 방울 또는 북은 하늘의 소리 즉 천음으로서 이치에 따르는 하늘의 법 즉 천법을 상징하며 하늘의 법을 실행함을 의미하고 칼은 천성을 어기어 천법에 위반하는 악행을 처단하는 천권을 상징하며 세상을 바로 잡는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리하여 거울은 나라의 법을 세우는 입법관인 풍백, 방울이나 북은 법을 시행하는 행정관 또는 시정관인 우사 칼은 법을 위반하는 악행자를 처단하는 사법관인 운사를 각 상징하는 것이다. 한웅 천황은 홍익인간 세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하늘나라 즉 한국의 가르침을 폈으니 곧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개경이다. 천부경은 하늘과 땅과 사람이 원래 하나이며
하나로 되돌아가는 역의 원리를 81자로 가르치며 3일 신고는 하늘과 땅과 사람이 무엇이며 사람이 하늘과 땅과 하나가 되는 법을 366자로 가르치고 참전개경은 하늘의 법과 땅의 법과 인간 세상의 법에 합치하는 완전한 인간이 되는 가르침을 366조목으로 가르치는 경전이다. 한웅 천황의 상을 그린 대원일의 그림을 누전에 걸고 거발한이라 하였는데 대원일은 보원, 효원, 태권의 삼원을 하나로 이르는 것이며 거발한은 크게 밝고 환하다는 의미로서 한웅 천황을 가리키는 것이 된다. 일신이 내리어 속이 충만하시고 천성이 통하여 밝고 밝으며 천지인의 이치로서 세상을 다스려 홍익인간 세상을 펼치신 천웅천왕이 곧 세상을 밝히는 광명 그 자체인 것이다. 홍익인간 천부세상 억만세.